에휴, 연애 참 어렵죠. 썸만 타다 끝나고 고백은 못 받고 답답한 마음 제가 다 압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굳이 말하지 않는 속마음 탑5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능력 좋은 여자? 부담스러워. 능력 좋고 멋진 여성분들 연애하고 싶으시죠? 근데 남자들 은근히 부담 느낀다는 사실 아셨나요? 원시시대부터 남자는 사냥꾼, 여자는 채집꾼 역할이었잖아요. 능력 좋은 여자를 보면 남자의 본능적인 자존심이 움찔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능력을 숨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은근히 나도 여린 여자랍니다. 어필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하루 종일 붙어있자고? 숨 막혀. 연애 초반 24시간 붙어있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동물이에요. 원시시대 사냥꾼처럼 혼자 전략을 짜야 한다니까요. 적당한 거리 유지가 사랑을 더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해주세요. 너무 똑 부러지는 여자? 매력 없어. MBTI 성향 강한 분들 주목. 남자들은 여자에게 기본적으로 지지와 응원을 바랍니다. 너무 똑 부러지게 나서면 남자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다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남자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면서 부드러운 여성미를 어필해보세요. 감정 표현이 애매한 여자? 답답해. 좋아하는 티 좀 내세요.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읽는데 잼병입니다. 너무 꽁꽁 숨기면 남자는 포기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은근한 눈빛, 수줍은 미소, 가벼운 스킨십, 이런 작은 신호들이 남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정 기복 심한 여자? 불안해.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 기복 남자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남자는 미래의 아내, 아이의 엄마를 떠올리며 여자를 만나거든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감정 표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남자들의 속마음 조금은 이해되시나요?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연애 성공 확률은 쑥쑥 올라갈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짝사랑하는 그에게, 썸 타는 그에게 용기 내어 다가가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연애하세요. Thank you.